왜 이렇게 실실 웃어요? 그냥 좋아서요. 예? 저 마스크 한번 내려보실게요. 아, 마스크요? 이렇게 웃지 말고요. 응. 뭐 좋은 일이 있으세요? 왜 이렇게 웃어? 저 남자분 맞으시죠? 에? 남자분 맞으시죠? 여잔데요? 자, 아, 전 진짜요? 보실게요. 네. 자, 우리 기준님도 끼가 엄청 많아. 아니에요. 속이 하나도 없어요. 끼도 많고, 내가 이 남자를 참 많이 후리고 다닌다. 아닌데. 이 남자, 저 남자. 아니라고? 내가 틀렸다고? 지금 딱 보이는 게 남자가 엄청 많은데? 내 남자가 아니라서 그렇지.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그러진 않아요. 왜 이렇게 몸을 비비 꼬우고 있어? 좋아서요. 뭐가 좋아서? 전 보러 온게 좋아서? 그냥 너무 좋아서요. 그러니까 좋은 게전 보러 와서 좋은 거냐고. 전으로 와서도 좋고, 또 이제 돼서 너무 좋고, 나를 본게 좋다고? 왜? 그냥 너무 좋아요. 내가 왜 좋아? 남자 아유, 맞으시죠? 예? 남자 맞으시죠? 아닌데, 나 여잔데. 아닌데, 저는 남자분이라고 해서 여기 온 건데. 왜 여자, 남자면 꼬실라고? 근데 진짜 여자예요? 왜 가슴 만지고 확인해 볼래요? 아이, 농담하지 마시고요. 난 여잔데? 나 수처녀야, 여자야. 왜? 아닌데, 저는 제가 여기 남자분이라고 해서 저온 건데. 그래서 남자, 남자면 어떡하려고? 여자였으면 안 왔죠. 전 남자분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남자면 뭐 하려고? 남자면 꼬시려고 또? 그렇게 슬슬 아니에요. 웃어가면서 눈웃음 살살 쳐가면서, 어? 이 남자 저 남자 꼬시고 다니고. 우리 기준도 보니까 무당집을 안 다닌 게 아닌 것 같은데. 뭐안 다니진 않았죠. 근데 남자들만 골라다니면서 왜 남자 무당선생님들한테 가서 작업해? 꼬셔? 아니요. 응?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근데 진짜 남자분 아니세요? 여자라고! 아유, 감사하네, 그래도. 응? 내가 남자처럼 그렇게 보여서 매력이 있나 보네, 여자 눈에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매력 있으신데, 근데 제가 볼때 남자 맞으세요. 기준님, 네. 술 먹었죠? 아니, 그냥 살짝 기분 좋을, 아니, 술 먹고 여기 점사를 보러 들어온다는 게 말이 돼? 아니, 제정신이에요? 그냥 뭐 반주로 한잔그 반주로 먹고. 한 잔이건 두 잔이건 술을 먹고 신전에 들어온다는 게 말이 되냐고. 여기가 되게 우스워 보이나 보다. 뭐 점집이. 응? 점 보러 온 태도가 이게 뭐예요, 대체? 술을 먹고 실실 웃어가면서 왜 남자면 꼬시고 여자 집이면 그냥 갈라고? 그냥 가셔도 돼. 점 보러 오신 거 아니에요? 전부로 온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질질 흘리고 다니고 왜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고 아니에요. 왜 이렇게 아니에요. 아니라고? 네. 신전인데? 거짓말하면 당신 벼락 맞아. 벌 받을 각오 돼 있어요? 내 말이 틀렸다고? 맞습니다. 근데 왜 아니래? 그냥 아니라고 하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요. 근데 우리 기준님도 보니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 응? 미친 여자가 아니라 내가 뭔가 마음의 상처가 커 보인다. 근데 기준님 뭐 하나 물어봅시다. 옆에 이렇게 까맣게 망자가 하나 있거든? 누구야? 저 세상을 갔던 친척 동생? 아닌데, 더 아니에요. 가까운데.
남편 살아 있어요? 남편이요? 아니요. 그럼 왜 그 사람이 본인 남편일 거란 생각은 못하니? 왜 본인이 그 남편을 보내고 난 다음에 엄청 큰 충격을 받은 걸로 보인다? 내가 그 충격으로 나도 모르게 정신줄이 살짝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아직까지 내가 남편이 죽은 거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는구나.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그렇게 보듬고 다니면서 이모당집 저모당집 다니면서 응? 남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다니는구나 네가. 얘 그 돈으로 남편 진옥이 굿이나 해서 좋은 곳으로나 보내주지. 남편이 너 따라다니면서 눈물 흘리면서 따라다니는데. 지금요? 지금이지 나중이겠니.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게 제가 그거를 못해서 지금 제가 이러고 다니는 걸까요? 남편 조상 천도도 천도지만 그거는 꼭 해줘야 되는 거고 남편이 너한테 그거 못 해줄 만큼의 유산을 남겨준 걸로는 안 보여. 많은 금전을 남겨준 걸로 보인다. 근데 내가 그 남편이 그렇게 갑자기 갈 줄 몰라서 내 마음속에 그렇게 충격이 커서 맞아요. 이 신랑을 놓지 못해서 아닌 것 같아서 이모당집 저모당집 떠돌아다닌다마는 너 그렇게 무당들하고 스님들하고 자고 다니면서 너가 뿌린 돈이 얼마니? 그래도 너무 마음이 허하니까 그래도 일반 남자 만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위안을 받고 조금 정신 차려 것 같아요. 응? 불쌍하다. 처음에는 화가 났고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나 싶더니 불쌍하기가 그지 없어 기준님. 근데 그렇게 본인이 떠돌다 보면 네.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 다 잃고 벼락 맞는다. 벼락 맞아 죽을 거야 너. 벌 받는다. 그 돈 남편 보내주는데 좋은 곳에 써라. 그리고 너 그 돈 은행에도 넣어놓지 말고 여기다 맡겨놔라. 내가 떼먹지 않고 나중에 네가 제정신 차리면 그때 돌려줄게. 너 그 돈 다 잃고 몸 버리고 돈 잃고 마음 망가지고 정신 망가지고 너 정상으로 못 살아. 술 먹고 그만 그러고 돌아다녀. 너 알코올 중독자 되겠다 이러다가. 중독은 아니에요. 중독은 아닌데 너 지금 몇 년째 그러고 다니니? 눈에 다 보여요 그런 게? 안쓰럽기가 그지가 없다. 그래요? 이제 눈물도 메말라서 눈물도 안 나지 너. 맞아요. 정신 차려. 근데 이 마음을 어떻게 진짜 이거를 다 잡지 못해서 충격으로 그런 건 안다마는 네. 언제까지 그렇게 녹놓고 살 거야? 언제까지 그렇게 바보처럼 그러고 몸 육체적인 그것만 만족을 하고 살 거냐고. 그것도 돈 줘가면서 무당집에서 그렇게 자고 다니는 게 좋은 것으로는 안 보인다. 그만 정신 차리고 이제는 너도 마음 다 잡아. 그래서 알코올 중독을 치료를 받든 남편 천도는 해주고 네가 빙의는 아닌 걸로 보인다. 그러니 그 충격으로 인한 상처는 정신과를 다니든 무당집에 열심히 다니면 정말 미친 듯이 빌어서라도 너 마음 다스리고 살아라. 그렇게 되면은 제가 마음을 좀 더 잡고 저를 조금 위안을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까요? 지금으로서는 제가 혼자서 버티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어떤 남자가 지금 네 옆에 와서 막말로 걸레 같은데 어떤 여자가 좋다 그래? 어떤 남자가 좋다 그러니? 응? 아까 좀 전에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을 차리라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마음을 다 잡지 않는 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옆에서 도와줄 수 있을 때 내가 도와줄 테니까 본인 스스로가 먼저 마음을 먹어. 그래야 누군가 도와줘도 도와준다. 그러면 제가 남편의 뭐 굿이라도 그거는 나중 문제고요. 네. 먼저 정신 차리세요. 본인이 먼저 똑바로 살겠다.
이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힘든 일이 있으면 전화를 하면 도와줄 테니까 정신 차리세요. 아셨죠?